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대동연공사를 가보겠습니다. 절이 바다에 있습니다. 산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바다에 있죠? 아, 이 얼마나 만졌으면 저기 새카매 저 아들 났는데요. 쭉 보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대동연공사는 1376년 공민왕 왕사였던 나훔 화상이 창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문사라 했는데 임진왜한테 전소되고 1930년에 재창건했습니다. 1974년 정한선님께서 대동연공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이 바다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와, 3대 가늠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동연공사.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